2022년 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지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파당 문제였어요. 파당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장로님파, 목사님파, 권사님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당을.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따로, 권사님 따로, 집사님들 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할 수 없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에 보면 파당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 앞에 이거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파당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자, 몇 파로 나눠졌습니까,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졌어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개바라는 말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네 파로 지금 나눠져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장 많은 지적을 했고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인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 교회 안에서 교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된 교인이 되려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다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있냐면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 안. 그렇죠. 교회를 성전이라 그러죠.
왜 성전이라고 할까요? 성전이라는 말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요즘에 와서는 이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성전이면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라는 말을 교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성전은 교회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냐?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인 것도 맞지만 사실상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이에요. 교회가 성전이라면 교회를 더럽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약도 뿌리고 어쨌든 다른 교회보다는 조금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말이 안 되네. 아침이라 그랬어요. 말이 잘 안 나요. 멸하시리라. 멸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이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누구를 없애버린다? 나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성전이면 깨끗해야 되듯이 내가 성전이니까 나도 거룩해야 돼. 내 안에 담배 붓고 술 붓고 안에 다 더럽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내가 술 먹을 때마다 같이 먹어야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담배 피면 안에 연기서 콜록콜록하고 지금 성령님이 그냥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전 이꼬르 뭐냐? 거룩함이다. 거룩함. 거룩함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곳은 항구의 항구, 포도항처럼 항구인데 항구 도시가 옛날부터 조금 음란했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이 많이 오고 떠나고 선원들을 맞이하는 또 여자들이 있는 곳도 많고 집창촌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많고 술집도 많고 고린도라는 곳이 음란했기 때문에 도시가 거룩하게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집 밖에만 나가면 그런 술집이고 뭐 이런 곳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이 중요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 안이 조금 거룩하지 못해도 좀 더러운 짓을 해도 영성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짓 선생이죠 이처럼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리로 영적인 성전과 성도와 교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불의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안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예요 이단은 끝이 다르는 겁니다 똑같이 시작해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해 나중에 끝이 달라요 가정 버리고 뭐, 남편 버리고 뭐. 어 저기요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 빠져가지고 자식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나는 좋은데 나만 좋은데 간다 그러고 혼자 그 집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 사람이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늘 장례촌을 그렇게 갔어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거기를 안 가면 안 돼. 그날도 이제 거기를 가는 거야. 장례촌으로. 가다가 언뜻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팔을 물을 뜯었어요. 거기를 못 가게.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자기 팔을 물을 뜯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창녀촌으로 움직일 때마다 자기 팔을 무릎 뜯어요. 그리고 흉터가 계속 생겨, 여기. 팔에. 파도 무릎 뜯어가지고. 성 어거스틴의 팔에 보면은 무릎 뜯은 흔적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안 갈리고, 자기는.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처럼 그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도 우리 안에 본능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 뭡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이런 게 다 본능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그 본능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자기 팔을 무릎 뜯는 거예요. 그게 성 어거스틴이 그 정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가끔씩 죄에 빠집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착해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런 사람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본능을 따르는 그게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 자신을 내가 거룩하게 지키려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면 내 성격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도저히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하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양보하게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양보하게 될 때 내 안에 뭐가 넘친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굴이 변해요. 어떻게? 항상 미소를 띠게 됩니다. 남의 단점, 남의 잘못된 점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을 감싸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리고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나는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해요. 나를 자꾸 낮출 줄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한테도 제가 이름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종이 된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게 돼 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마구간이 뭐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로 지금 옛날에 외양간. 외양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납니까? 팔이 끓고 목이 끓고 벌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마구간에 또 어디에서 태어났다? 말구유. 말구유가 뭐냐면은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예수님이 말밥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밥통에서 태어났겠어요? 그렇지 않죠? 저 궁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말밥통에서 그것도 냄새나고 추접은 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태어났으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낮게 취급할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밥통에서 태어났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뀐다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내가 이것만은 양보 못해 하는 것을 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남의 단점을 찾기보다는 남의 장점만 이야기해주고, 칭찬을 하면 코끼리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 듣고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남을 자꾸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낮춰주는 거예요. 너는 그건 참 잘한다. 아유, 나는 자꾸 못하겠던데. 야, 너 대단하네. 그것도 막 놀리는 것처럼 하면 안 돼. 진심으로.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어, 우리는.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맛을 몰라. 천국도 못 가. 그러니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꼭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이런 변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초대 교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뭘 했냐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이게 이제 먹는 거겠죠.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욕심이 가득하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다?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집사님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옛날하고는. 엄청나게 변했을 거예요,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이 교회만 크게 짓고, 교인이 많이 오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 먼저 변해야 되고, 저 집사가 먼저 변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내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교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이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18절에서 말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세상에는 속고 속이는 일이 참 많죠. 특히 사기꾼들이 그렇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속으면 내 마음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다 뺏겨요. 순진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순진이란 말이 뭡니까?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순진하다 보면은 욕심 많은 사람에게 다 빼앗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의를 방관하는 것, 불의. 저 사람이 부당한 의의를 저지르는 것을 가만히 눈 뜨고 그냥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때로는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대. 이리가 뭡니까? 이리. 늑대, 이리. 양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양이야.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냈대. 이리가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1위 가운데서 양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남을 사기치고 이런 것도 나쁜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한테 사기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아주 의롭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무슨 일이 상황이 생기면 어쨌든 이 일은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아주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주 순수해. 나는 죄가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결국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가 미련한 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입니다.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세상과. 세상과 반대로 살면 돼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자신이 미련한 자인 것처럼 살 때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출 때 복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잠언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세 번째, 복된 교인이 되려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왜 생겼을까요? 내가 따르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 나 저 사람 안다. 저 사람이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나 저 사람 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죠. 나 대통령하고 친척이다. 뭐 이런 거. 나는 저기 국회의원 누구하고 친척이다. 여기도 오니까 그런 말 누가 그러더라. 나 저쪽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베드로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 파가 생긴 거예요. 자랑과 사랑은 반대되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지 말고 자신도 높이면 안 돼요.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믿음과 영성을 자랑하면 남들은 대단하시네요 이러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못난 사람. 믿음하고 영성을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영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은 영웅처럼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우상처럼 따르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거룩한 생활을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아,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참된 목자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나를 자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라와. 아,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를 따르지 마세요. 누구만 따라라? 예수님만 따라오세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물리칠 줄도 알아야 돼요. 목사는 절대로 부자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건 확고해요. 절대로 부자로 살면 안 돼요. 그 부자란 말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 꽉 쥐고 있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저는 그건 반대예요. 돈이 들어오면 빨리 풀어야 돼. 빨리 나눠주고 어쨌든 빨리 내 계좌에 돈이 쌓이기 전에 빨리 나눠줘야 돼. 그래야 욕심이 안 생깁니다. 자꾸 사람이 돈이 불리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 자기가 목사인데 뭐 사업을 하려 그러고 막 교회 신앙생활 외에 다른 일을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물질,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끄이내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2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물의 통제권도 받고 기도의 능력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은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은 내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라라는 뜻도 있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건데.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있으면 그럼 내가 그 아들을 보호를 해주지. 내 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엔 참 힘든 현실로 장애를 가지고 사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찾느냐 하면은 정의를 찾아요. 정의. 이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나는 왜 태어났지?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평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악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저렇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선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 공평하게 똑같이 부자로 사는 세상, 똑같이 굶는 사람 없이 이 사람이 한 개 먹으면 이 사람도 한 개 먹고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공평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공산당이에요. 공, 같을 공자에 산, 생산할 때 산자거든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 그게 이제 공산당이거든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벼농사를 지었어요. 사람이 10명이 쭉 이제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좋아?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일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 그 사람은 일을 조금 서툴러. 하다가 쉬고 그래. 그러면 힘이 좋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이 자꾸 쉬고 그러면 보기에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지. 자기는 쇠가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쉬고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벼를 다 지어서 쌀을 이제 탈곡을 해서 이제 자 이걸 나눠줄 때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많이 가지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한 가마니만 주고 나는 세 가마니 주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공산당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이 와야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땅에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평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우리를 여기서 예배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깨닫게 만들어서 세상에 아까 어디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로 내보낸다 그랬어요. 늑대들 가운데로 우리 양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뱀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집사님도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닫고 하면서 성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른다는 말은 거룩한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힘은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눈물만 내가 닦는 게 아니고 내 눈물 누가 좀 닦아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내가 가서
안아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북돋아주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능력이 되는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그늘진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인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또 복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그렇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복된 교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것은 없고 모두 그리스도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